네, 20장. 20장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0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20장입니다. 20장. 그러니까 항상 주제는 하나님 나라. 자, 19장서부터 하나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장은 자, 뭐죠?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과 뭐예요? 자,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불모 심판이죠. 요 내용이 지금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천년 왕국 안에 뭐가 나오느냐? 첫째 부활. 아, 천년 왕국 그러면 딱 연결시키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아.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할 때에 바로 앞부분에 잠깐 뭐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건 잠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깐. 여기. 천년 왕국을 딱 마칠 때. 예. 천년 왕국을 딱 마칠 때. 자. 아,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천년 왕국. 천년 왕국과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저기로서는 하나님 나라인데, 자, 하나님 나라인데, 천년왕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은 뭘까요? 이 땅에서. 예?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지만은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요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20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크게 두 단락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 단락. 왜? 복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1단락, 여기는 2단락, 여기는 3단락.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천년 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주장들이 많아요. 뭐 천년 왕국에 대한 주장은 목사님들이 뭐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있는 대로 아시면 돼요. 있는 대로. 이미 뭐예요? 자,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요, 재림 전이에요. 예? 네? 재림 이후잖아요. 아까 우리 19장에서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첫 번째 순서적이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순서적입니다. 이게 아주 순서 있게 쫙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순서적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앞에서 뭡니까? 저 앞부분에서 뭐예요? 뭐 4장 1절에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주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걸 뭘로 다 이야기해요? 휴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해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뭘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말에 그냥 그냥 또 그러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뭐 그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쭉 해왔다시피 왜 10장에서부터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저 10장서부터 10장 11, 12, 13 뭐 이런 내용들, 왜 이것이 꼭 여기에 먼저 14만 4천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건가 막 이렇게 표현 생각하는, 예? 아니란 얘기죠. 네. 이것을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걸 다시 끄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순서로 봐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휴거의 순서나 마찬가지로 이런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요. 이게 천년왕국도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전이다 뭐 이후다 그리스도가 뭐 여기 이때 왔다 아니면 이때 온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냐, 철저히 뭐냐라면 이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돼 있는 거. 계시록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존 틀이죠. 틀 구조가 철저히 순서적이에요.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잠시 저 곡과 마곡 전쟁할 때 뭐 다른 거 내가 안 보고 곡과 마곡 전쟁할 때 보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에스겔서를 뭐라고 한마디로 제목을 달라면 표현을 하느냐, 구약의 계시록이라. 구약의 계시록. 다 묵시적 저기가 있지만은 많은 선지서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요한 계시록하고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 계시록과 너무나도 순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흡사하게 돼 있어요. 요한 계시록은요. 에스겔서가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제목을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써요. 다른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계시록을 다른 걸 표현해요. 그러나 저는 구약의 계시록은 에스겔서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요한계시라고 순서나 모든 것들이 흡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제 할 때 제가 에스겔서 좀 다뤘었죠? 그때. 잠깐. 그랬던 거죠. 자, 순서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라면 구체적이다.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책에 종말론을 다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 종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나 아니면 뭐 복음서나 아니면 뭐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거나 좀 다니엘서나 뭐 자 에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막연하게 아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막연해. 좀 크게 하나를 갖다가 몽땅 들어가지고 그냥 툭 한마디 던져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도 재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몽땅 물어놓은 거예요. 십계약에서 우리가 뭐 나팔 불 때 뭐라고 그래요? 재림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뭐냐? 일곱째 나팔 다 했을 때 재림하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쭉 나팔 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달라요, 또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어요. 자, 본문의 말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잠시 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천년왕국이 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인가라고 하는 근거 20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근거가 뭘까요? 하늘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또요. 용을 잡으니 그렇죠. 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이 있고 또 뭐에 나중에 용 풀어주잖아요. 그죠? 땅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땅이 나오죠? 이건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볼 때에 앞에서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하신 게 5장에 나오죠. 5장에 보면은 5장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죠? 지금 다 뭐예요?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분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가 정확하게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내가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네. 다만 상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년 동안을 또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진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동안 그렇게 될까. 이것은 제가 그렇다라고 말을 좀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 왜? 근거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가 뭐 성경이 보면은 천년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보면은 뭐 하루가 천년 같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셔서 어떤 재림을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복음서나 이런 등등 어떤 곳에서도 길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으로 그렇잖아요. 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길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목사님들 의견은 어떠실는가 모르겠지만 참고하십시오. 그냥 그러나 분명한 천년 왕국이 이게 있다. 좀 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노로 탄다라고 하는 6절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왕노로 탄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자 1절에서 3절까지가 천년 왕국 이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일단 이 천년왕국에서 사단의 결박입니다. 그렇죠?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는 것. 그 이야기를 1절서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를 결박하는 것. 전혀 활동을 못하게. 예. 미혹을 할 수가 없게. 완전히. 결박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지금 마귀가 지금 결박됐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라면은 무천년설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무천년설이 맞지를 않아요. 천년 동안을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모든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다른 거 다 일일이 뭐 따지고 할 필요 없어도 여러분 맞지를 않아요. 그런 주장들이. 그러니까 주장을 해도 어디에 걸리지 않는 주장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어디에 걸리지를 않아야 돼. 이게 걸리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결박된다라는 거. 그때는 완전히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 천년 동안. 그걸 우리에게 지금 천년왕국. 그러니까 완전한 이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걸 보여주고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히 다니엘서나 뭐 계속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뭘 이야기하고 세상 나라를 다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그걸 뭐냐면 그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래할 것을. 그걸 누구로? 한 왕을 세워서. 그게 누구? 그리스도. 그게 계속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뭔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지요.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언제? 재림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한 모습이 천년왕국.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완전 장악이에요. 완전 통치죠. 이게. 그래서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단이 결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할 자들. 왕 노릇할 자들.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왕 노릇할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걸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해놨어요? 4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렇게 예수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자들의 영혼. 그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요. 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짐승의 표, 666의 짐승의 표만 언급한 게 아니라 짐승에게 또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짐승이 뭐냐면은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최고 통치자. 그가 자기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다 복종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경배하게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 다 절하도록. 꼭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했듯이.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곧 오늘날 보여주는 이게 14만 4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거기 우상 절대 절 안 하잖아요. 그죠? 쉽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666 짐승의 이 표를 받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앞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짐승 이마 666의 이 전의 사람들도 다 포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들이 다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럴까요? 왕노릇 하니까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렇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절대로요.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이것은 이들은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23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면은 이 부활도 분명히 순서가 있다. 그렇죠? 가장 사실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가장 먼저 부활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고로 절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절기에 뭐 레위기서 23장 같은 데가 모든 절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절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절기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맥추절. 그 77절에는 딱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 곡식, 첫 이삭, 첫 이삭을 거둬들일. 이걸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이삭, 예? 첫 열매, 거두는 것으로 날짜를 계수하도록 돼 있어요. 77절을. 맥추절을 계산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안 펴보고 지금 목사님들 아실 거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표현인가요? 그게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 때부터 날짜를 세라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쭉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죠. 곧 그래서 맥추절을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분명히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50일째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그런 구약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걸 정확하게 그 해석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열매 거둬서 뭐냐라 하면 제사 지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맥추절은 진정한 영적 의미를 주는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주는 진정한 메시지의 본질을 놓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추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교회를 제가 맡아서 할 때에는 맥추절은 반드시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곡식 거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물 드리고 그거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 그러니 진정한 이 구원의 기쁨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내가 소득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 그러면 그거 소득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맥주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날은 기뻐해야 돼. 축제요. 오순절은. 맥주제는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그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예요? 맥추절 따로 하고 또 뭐 따로 해요? 성령 강림절 따로 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맥추절에 대해서 아주 중시 여겨요. 모든 성들도 그렇게 입력이 돼 있고 그거 강조하고 그냥 단순히 무슨 절기 중에 뭐냐라면은 아 그래서 맥추절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와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이런 아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요. 저는 맥추절 때 이렇게 꼭 맥추절 날 꼭 맥추절을 지키는 개념을 안 가졌습니다. 오히려 50일째 딱 되는 날 그때 맥추절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강조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제가 전주에서도 요한복음을 지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그냥 뭐 사도행전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을 보러 보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게 요한복음의 줄거리입니다. 왜? 성령을 왜 보내느냐? 이게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참고하시라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언제?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그쵸?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의 강림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에 부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의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은, 그쵸? 네?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은 썼는데 둘째 부활이란 말은 안 써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20장에 이제 7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바로 이 영원한 심판 때에 바로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한번 목사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한 것을 손에다 이렇게 좀 잠깐 손에다 잡고 계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보셔가지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20장 안에 둘째 부활도 다 있어요. 그 둘째 부활의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 후에 또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의 이 부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지나서 그 말이죠. 지나서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둘째라는 말을 안 썼는데 희한한 것은 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뭘 썼느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또 쓰고 있어요. 14절에. 그렇죠? 자, 20장에서 둘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표현. 뭘까요? 어떤 일까요? 안 나오신가요? 제가 자 보십시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목사님들 아시는 백보좌 심판. 그렇죠? 왜? 흰 보좌가 그렇게 거기서 백보좌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자, 이때 어떤 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하라는 내용을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13절이 이렇게 나와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뭐 했대요?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내줘요? 죽은 자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내주다. 자,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주고, 내주매, 이 내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맞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개 안에 놨다 그 말이에요. 삼켰어.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바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이야기했죠? 바다는 이 세상에 가장 세력을 강한 세력을 말할 때 쓰고 있다. 상징적 의미로. 이해가 되죠?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내놨대. 그러니까 바다가 반대로 뭐예요? 바다가 삼켰어. 예? 그럼 바다가 삼켰다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삼켰다는 생각을 해. 이게 다 이게 상징적 의미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무슨 꼭 인격체 같아. 그죠?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삼켰다가 뭐예요? 다시 내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능력이 있어. 바다도 능력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상징적 의미들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재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끝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사망이 옵니까? 결국은 가장 우리를 멸망시키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사망. 그렇죠? 근데 삼켰던 이걸 사망이 나를 딱 삼켰는데 나를 뭐예요? 그 가운데 다 내놔. 부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은요. 예. 네. 그러면서 또다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게 불못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분되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구분이 확실하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했을까? 결론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믿었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부활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안 믿는 자. 이게 부활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첫째 부활하고 또 둘째 부활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를 그들이 뭐냐라면 천년 왕국이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요. 쉽게 하면서 믿는 자가 신자가 그러나 불신자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그렇죠? 믿는 자만 부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예?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게. 5장 39절. 분명히 나오죠. 아, 저 5장 39절이 아니라 저 5장 29절. 그렇죠? 29절에. 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첫째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지금 했니 보니까 다 심판의 부활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놓고 사망과 음부가 다 내놓은 자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지요. 맞지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돼서 부활시키는 장면이구나. 입증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는 나팔 소리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난 후로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이게.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제 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 재림할 때요? 첫째 부활이 끝나고 재림하셔서 살 때는 뭐예요? 첫째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고 나서 우리는 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첫째 부활하고 나서 얼마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 이 휴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휴거라는 말을 또 안 써요. 그러지만은 이 휴거가 어디로 딱 연결되어 버리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지나고 나서 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갖다가 환난 전에 다 휴거시킨다고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런 주장들 많지 않습니까? 어? 환난 전에, 7년 환난, 대환난 전에 다, 7년 대환난이 뭔지도 또 몰라, 다들. 이 세상에 재앙 내려가는 걸 갖다가 다 대환란으로 생각. 그러나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7년 대환란 철저히 다르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응? 교회 핍박이 7년 대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게 걱정될 거리가 아니요. 결코 하나님 보호하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했듯이. 아멘. 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환난은 뭐냐? 이 바로 아까 적그리스도 두 짐승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했을 때 마귀가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짐승을 통해서 핍박을 하잖아요. 더 나가서 음력, 큰 음력까지 총동원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나온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교회가 대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엄청난 대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자다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을 다 겪어요. 할렐루야. 환란 전에 휴거를 시킨 게 아니라 다 환란 다 겪고 그러고 부활을 시킨 후에 첫째 부활 끝나고 나서 그렇죠? 자, 순서적으로, 자, 봅시다. 순서적으로. 휴거. 지난번에 휴거 내가 좀 다뤘죠? 다뤘어요. 휴거 다뤄줬어요. 자, 휴거. 자, 보십시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첫째.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언제 휴거가 일어나요? 자, 첫째 부활 이후, 좀 더 이야기하면은, 첫째 부활 이후에도 또 구체적으로 보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심판. 이제 마지막에, 이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심판을, 마지막 영원한 심판 뭐냐라면, 마귀도 심판하고 다 불못이 들어가요, 이제. 마귀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최종 뭐가요? 사망도 들어가요. 사망이라는 것을 불못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끝나버려요. 그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도록 놔두면 그 권세가 있으면 또 사망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으로 불못에 딱 들어가요. 그게 20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다 완전히 뭐예요? 다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의 완전함이에요. 왕노릇 완전함. 이해가 됩니까? 이제 마귀도 뭐 또 다 들어가 버렸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 딱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기가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데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 되시옵소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만유의 주다. 이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라면은 이게 요게 될 때 이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모든 게 딱 끝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까지 끝날 때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휴거가 일어납니까? 자 첫째 부활했던 지금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첫째 부활한 자들과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직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아까 고린도서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방금 우리 봤잖아요. 데살로니가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후에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죠? 자, 그 후에는 뭐예요? 첫째 부활 후에 그 말이죠. 그죠? 첫째 부활을 시킨 후에 아직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곧 뭐 여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아직 죽지 않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들도 그들이 뭐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휴거가 되려면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간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 휴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휴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 지금 현재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딱 오셔요. 이제 오셔. 그래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딱 이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부활을 딱 시켜요. 죽은 자들을 다 시킨 게 아니라 죽은 자들. 믿는 죽은 자들. 그죠? 믿다가 죽은 자들. 믿음을 지켰던 자들. 아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표현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게 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마에 받지 않고 뭐 죽었다든가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 자들을 살려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여러분 이룰 때 뭐냐면 그 땅에 이제 왜 고가 마곡이 미혹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왔어. 지금 예수님 오셨어.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안 죽으셨어. 오시는 당시에는 안 죽으셨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이 안 죽고 있는 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예요. 안 죽었으니까. 그 신령한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시키고 난 후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현재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 아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러면 말끔하잖아요.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게 딱 아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그 당시에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또 재림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은지 몰라. 재림이 예수님 재림이 공중 재림도 있고 또 땅의 재림도 있고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가 몰라요. 이? 여러분 한 번 재림이지 어떻게 두 번 재림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식해서 다 나온 말들이야 이거죠. 무식해서. 여러분들은 무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이해가 되죠? 언제 어떻게 정리 끝. 자 보겠습니다. 이제 7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 불모 심판. 자 그거 하는데 먼저 곡과 마곡 전쟁을 7절서부터 10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이 곡과 마곡을 갖다가 신자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뭐 어느 유명한 요한계시록 목사님? 우리 한국에? 요한계시록 대가. 당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모여요. 참 답답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곡과 마곡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곡과 마곡에 있어서. 곡과 마곡이 누구냐. 오늘 갑자기 곡과 마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7절서부터.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곡과 마곡 누군가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곡과 마곡 지금 7절서부터 10절 나오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땅의 사방 백성. 자, 땅 잊지 마셔야 돼요. 땅 사방 백성. 다시 말해서 뭐예요? 땅의 사방이라는 말을 왜 써요? 이제 이런 의미도 이제 곡과 마곡의 정체를 알면 왜 사방을 썼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사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다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쓸까요? 왜 쓴 줄 아세요? 사방 백성이래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곡과 마곡이 자 땅의 사방 백성 이거 단서 하나 넣으세요. 자 이들이 뭐냐? 미혹한대요. 예? 이들을 미혹을 해. 누가? 사단이 마귀가. 마귀가 미혹을 해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해요?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도록.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요. 그렇죠? 쉽게 해서 이게 누구예요? 이게요. 이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걸 갖다가 사단이가 딱 풀어놓으니까 천년 후에 풀어놓으니까 사단이가 또 뭐예요? 이제 누구를 미혹해요?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무진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자들을 미혹하지 않고 곡과 마곡을 미혹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정체를 알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알아요 그냥. 너무 쉽게. 근데 그 정체가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이라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좀 주석 좀 야무지게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걸 주석을 다 안 해놨어요.
땅의 사방 백성 이거 딱 동그라미 치세요. 곡과 마곡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주 구분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내려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전쟁하지도 않아. 이들이 쳐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전쟁할 것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도 다치지도 않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끝내버려요. 할렐루야.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곡과 마곡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곡과 마곡이 어디에 성경이 나온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 어디 나와요? 10장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곡과 마곡이 나온 것은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상 1장.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네? 이게. 그럼 한번 보세요. 1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10장 창세기 10장 2절 3절. 창세기 10장 2절 3절.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곡 나옵니까? 나옵니까?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자, 여기까지만 우선, 자, 여기 마곡도 나오죠? 이름이요? 메섹도 나오죠? 두발도 나오죠? 이거 이름들 잘 기억하십시오. 도갈마 이런 거 나오죠? 이해가 되죠? 자 역대상은 안 봅니다.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시간 없어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자, 38장의 2절에 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뭐라 그래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여러분 이름들 동일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메섹 두발 다 나오죠? 예? 왕 곧 곡에게. 그러니까 마곡과 곡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죠? 마곡, 마곡. 곡은 뭐예요? 마곡에 있는 왕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곡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아까 로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창세기요. 메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두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걸 한마디로 봐서 뭐라고 그래요? 곡이요. 이해가 되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곡과 마곡은 누구다? 첫째, 야벳의 후손이다. 알았죠? 야벳의 후손. 예? 자, 참고 또 하나 하십시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야벳의 후손이라는 게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야벳의 후손이 어떤가를 이따가 예수께서 38장, 39장은 조금 이따 보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요. 9장으로. 창세기 9장 27절. 자, 27절 맞습니까? 자, 2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야벳이 어떻게 돼요? 창대해져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 지금 현재 야벳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대 같은 의미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땅에 사방 백성이라는가를 이제 이해가 가지요. 온 땅에 두루 퍼져 있어. 얼마나 창대했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해요. 이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줬어요. 어디에 거해요?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샘은 누구의 대표예요? 경건한 자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끝나버려요. 곡과마곡은요. 자, 아까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말 확장, 창대 다 이제 연결됩니다.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럼 야벳의 후손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샘의 장막 안에 거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했던 가족과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거했기 때문에.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혹을 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마지막으로 마지막도 발악한 게 뭐냐.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려고 한 것을 누구를 이용을 해요? 바로 그들과 가장 가까이. 쉽게 해서 목사님하고 진 목사님하고 서로 다르지만은 배반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두 분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목사님을 배반을 해버렸어. 그게 곡과 마곡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곡과 마곡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안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떻게 우리를 치러 오다니?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게 곡과 마곡입니다. 자, 곡과 마곡 정체는 끝났죠? 아셨죠? 그러나 끝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렸다. 없애버려. 끝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곡과 마곡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를 다시 38장, 39장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38장, 39장을 목사님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하! 지금 곡과 마곡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마지막에 치는 자들이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러분, 몇 군데만 내가 보겠습니다. 38장에, 여러분 8절에, 여러 날 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 날 후를 또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곧 말년에. 여러분 끝날 때, 끝날 때. 놀랍게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되죠? 계시록하고.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지금 곡과 마곡이 그 말이에요. 명령을 받고 그 땅, 뭐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하나님의 성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 산. 산 또는 성,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산으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죠? 예.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그 땅에 사는, 그 땅의 백성이, 자, 이스라엘 산에 사는 백성. 황폐되었다가, 예? 황폐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그죠?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게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장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요. 네 마음에서. 자, 왜? 아까 보니까 사단이가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11절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곡과 마곡이 누구를 치러 간다래요? 평원의 고을들로. 왜 평원의 고을들로 썼는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회복된 곳.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천년왕국을 이룬 곳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다들? 예. 자, 이런 것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장 39장 곡과 마곡이 이게 쳐들어온 장면에서 결국 곡과 마곡이 심판받는 장면 딱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뭐로 나오냐. 그 다음부터 40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예루살렘 성,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께서 38장에서 39장까지는 이런 곡과 마곡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 장면에 전에 37장은 무슨 장면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는 이게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똑같이 연결되어 다요. 순서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하고 또 좀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쉴까요? 좀 쉬겠습니다. 좀 쉬고. 아, 자, 20장 이어서 조금 하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절에 20장 10절에 자, 마귀가 어떻게 돼요? 불못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요. 비로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유황불에는 그 불못에는 누가 있다? 아까 첫 번째로 들어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거 진즉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했죠? 지난번에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이미 할 때 자 밤낮 그 다음에 세세토록 했지 않습니까? 예, 또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자,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정리 꼭 하십시오. 1. 뭐다? 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와서 불못 심판에 대해서 왜 불못 심판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냥 불모 심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불모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러는가? 이 심판이 희한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세세토록이란 말이에요. 세세토록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세세토록 고통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 그냥 한 번 끝나버리거나 한 시간 만에 끝나거나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세세토록 끝이 있다 없다? 없어. 이 고통은 끝이 없는 고통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여러분 끝없는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밤낮입니다. 밤낮. 여러분 이 세세토록이 1년에 한 번씩 온다거나 에? 형통함과 공고함을 행하신 하나님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세세토록이라는 거 밤낮 고통한다는 거 밤낮 영원토록 밤낮 끝이 없이 이게 영원한 심판이다. 아주 짤막하지만은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 첫 번째는 아까 두 짐승 그 다음에 지금 이 불모 심판을 받는 자 마귀 이제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짐승 두 번째 마귀 세 번째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거기 나오죠? 두 짐승은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했고요. 자,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아니 거기 나오죠. 자, 어디 나옵니까?
보십시다. 아까 지금 현재 영원한 심판 받는 자들 나오잖아요.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 지금 현재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이제?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 곧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까 불신자. 그렇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다 내줬다. 부활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4절 사망도 음부도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 사망도 누구도 음부도 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이제 거기에 뭐가 또 하나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곧 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다 불모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뭡니까? 죽은 자도 다 살려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영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벌에. 악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할렐루야. 예. 영벌을 받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